낭패를 보곤 합니다. 꽃 시래기로 음식을 하거나 저장할 때는 꼭 데쳐서 해야 한답니다. 예, 이거는 날걸로는 못 먹어요. 날걸로 먹으면 빨리 상해가지고 독소가 나와요. 후추 자체에서. 그러니까 꽃 시래기는 데쳐야만 음식이래요. 이게.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예, 우리 막내인데요. 내가 바쁠 때만 가끔 불러요. 집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럼 와서 이렇게 바쁠 때 와서 도와줘요. 예, 바위에서 채취한 거라 잔모래, 모래가 조금씩 있어요. 고시래기 손질은 동생에게 맡겨두고 바다에서 오자마자 정희순 씨는 국태부터 씻습니다. 국태는 파래류의 일종으로 정확한 명칭이 없습니다. 장래사는 국태라고 부르더군요. 파래보다 부드러운 국태에 채소와 매실 액기스, 식초를 넣고 고추장으로 매콤한 맛을 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국태 냉국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음식이죠. 여보, 더운데 시원하니 냉국 한 그릇 갖고 와세요. 이리 오세요. 여리 앉으셔. 더우니까 당신 최고로 좋아하는 냉국 어쩌냐게 약지 많이 하셨잖아. 아유, 술 먹었더니 아주 소리가 풀리네.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 약주 많이 드신 줄 알고, 약주 많이 드신 줄 알고 내가 딱 이거 만들어가지고 왔지. 힘들게 일하니까. 너 결혼하길 잘했다. 야, 왔다 맛있구만. 내가 최고지? 어머님 해주신 것보다 내가 해준 게 더 맛있지. 당신이 해준 거 훨씬 맛있구만. 나는 당신이 잘 먹는 거 보면 난 행복해. 맛있어? 아니, 맛있다니까. 남편과 마주앉은 밥상이 제일 좋다는 아내는 최근 꽃시래기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동생은 언니 덕에 꽃시래기의 맛을 알게 됐죠. 같은 장흥사람이지만 내륙 쪽에 살았던 터라 동생에게는 좀 낯선 해조였습니다. 맛있게 먹자. 신랑도 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부 퇴근 안 했을까? 제부도 와서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저도 처음 이거 바다국수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바다국수라 해가지고 바다국수인 줄. 근데 그때 당시에 다 바다국수라고 불렀어요. 해초가 이렇게 생겼다면 다 안 믿어요. 이거 기계로 만들었냐고 그래요. 해조류는 활용도 높은 식재료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죠. 꽃시래기의 아삭한 청량감은 매운맛을 잘 중화시키기 때문에 매운 낙지무침과도 잘 어울립니다. 물기를 꼭 짠 두부는 꽃시래기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콩에 사포닌이 몸속의 요도를 배출시키는데 그걸 보충시키는 게 꽃시래기 같은 해조류입니다. 담백한 두부에 된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샐러드처럼 먹기에도 아주 좋다는군요. 오늘 동생의 도움을 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친 손이 영 아물지 않아서죠. 맛있다. 이거 칼자국, 칼자국에 뭐예요? 이게 기계 낫으로 좀 다쳤어요. 남편분이 저기 쉬라고 안 그래요? 그만하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또 남편 혼자 나가면 제 마음이 안 편하니까. 한 번씩 와서 자식들이 이렇게 손 만져보고 그러겠네. 예, 제일 짠하다고요. 짠하다고, 속상하다 그러고. 자식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에 얹힙니다. 바다 농사를 짓느라 자식들을 품에 안고 키운 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였습니다. 서울로 유학 보낸 아이들은 훌륭하게 커주었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된 겁니다. 항아리 좀 가져오세요. 네, 알았어요. 뭐 때문에